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기어입니다. 닌텐도 아메리카에서 최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대난2에 새롭게 추가되는 제노블2의 호무라 히카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SNS를 통해 호무라 플러스 히카리의 자세히 보기 쇼케이스 날짜를 알렸습니다. 미국 시간 3월 4일 오전 6시 기준에서 감독 마사히로 사쿠라이와 함께 새로운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DLC 전투기 파이라와 미스라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파이터의 발매일도 공개합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한국 시간으로 3월 4일 밤 11시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보통 그렇듯 닌텐도 아메리카의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다음 PS5 또는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지난해 11월에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게임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도 했고 이어 반대로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부품과 일손의 부족이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상황에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되팔러들 역시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글로벌 반도체 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국에서 칩 제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위해 370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내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에게 반도체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 리더들과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의회에서 법안을 승인했지만 우리가 이 능력을 확보하려면 37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반도체 칩, 희토류 광물, 의약품 및 전기 자동차용 대용량 배터리의 4가지 주요 제품 공급망에 대한 100일 검토를 시작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PS5 및 엑스박스 시리즈 X에 들어가는 맞춤형 GPU 및 CPU 칩을 제조하는 AMD가 한 달 전쯤 칩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당분간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물량 부족 현상이 6월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행명령은 가까운 미래에 PS5 또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고 부족 현상에 덜 영향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이야기는 정치 채널에서 여기는 체크체크체크기 게임 뉴스 채널입니다. 다음 브레이블리 디폴트 2는 한국 시간 2월 27일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출시 전 개발사 스퀘어 에닉스에서 리뷰어들에게 코드를 배포했습니다. 우선 메타크리틱의 리뷰어들의 점수는 80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 리뷰어들의 게임 취향도 모두 다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개인적으로 메타크리틱의 점수가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는 리뷰 2개, 가장 나쁘다는 리뷰 2개씩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스 레이더 플러스는 브레이블리 디폴트 2는 사람들이 JRPG가 재미있어? 라고 물을 때 이거 해봐 라고 말해주기 가장 좋은 게임이다 라며 100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플레이어는 여전히 그 뿌리에 충실한 시리즈의 재부팅인 브레이블리 디폴트 2는 우리가 약 5년을 기다린 가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리즈 팬들과 일반적으로 JRPG의 팬에게 필수 게임이다. 라며 상당히 높은 90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VG274의 리뷰는 브레이블리 디폴트 2에서 표현이나 균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클래식 장르에서 감탄할 만하고 똑똑하고 고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게임이다. 그 매력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그 매력이 게임의 부족한 부분을 막아주는 쿠션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이 게임은 어려우면서 시스템이 이끄는 RPG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게임이다. 라며 현재 가장 낮은 점수인 60점을 주었습니다. VGC는 브레이블리 디폴트 2의 전술적인 유연성은 동급 최강이다. 그러나 너무 일반적인 전투, 잘 안 맞는 것 같은 균형, 너무 평범한 판타지의 뒤섞임으로 수렁에 빠졌다. 원래 게임의 컴팩트한 초점은 3DS에서는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스위치에서는 결점이 더 커 보이고 약간 더 작게 느껴진다.
라면서 VGC 역시 현재 최하점인 6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크리틱에서 가장 소중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진행 중 혹은 점수를 안 준 리뷰들을 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 일부 오래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사이드 퀘스트가 끔찍하다. 던전에서 내가 매번 리듬을 찾을 때마다 기대하지 못한 몇 시간을 플레이해야 하는 긴 도전이 펼쳐진다. 하지만 매력이 없다. 캐릭터, 스토리, 기술의 완벽 조합을 찾는 성취감도 없다. 라는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정통 JRPG를 좋아하시거나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딱 적합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 3DS에서 스위치로 왔지만 고전 RPG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느껴지네요. 다음 Call of Duty Warzone Season 2 업데이트가 시작되고 PS4 및 PS5에서 그 크기가 17GB이 되었습니다. 아하, 실제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최소 100GB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유료 게이머에 따르면 기기별 각각 다운로드 파일 크기는 플레이스테이션이 17GB, 엑스박스는 17.9GB, PC에서는 16.9GB 혹은 20.8GB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다운로드를 실행했을 때 100GB의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경고창을 확인한 후에 내장 하드에서 몇몇 게임을 지우고 나서야 17GB의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특별히 현재로서 SSD에서 게임을 빼낼 수 없는 PS5 유저에게는 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장 장소 이슈는 액티비전에서 밤사이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기본 하드드라이브가 500GB인 표준 PS4 사용자는 모든 팩과 모드가 설치된 워존 및 블랙옵스 콜드워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빈 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게임을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유지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게임 컨텐츠를 삭제하고 오늘 밤에 출시되는 워존 패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파일 크기를 이야기해볼까요? 모던 어페어와 무료 배틀로얄 스핀오프 워존은 170GB이고 블랙옵스 콜드워는 약 100GB입니다. 그리고 PS4가 운영체제를 위해 약 100GB을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콜 오브 듀티에만 370GB을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추가 공간이 100GB의 빈 공간을 합치면 총 필요한 공간이 470GB이 되어서 특히 500GB 표준 PS4는 그냥 콜 오브 듀티 전용 게임기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티비전에서는 플레이어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컨텐츠에 따라 콜 오브 듀티 게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작은 팩으로 나눠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수많은 추가 기능을 관리하고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다시 다운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계속해서 워존과 블랙옵스 콜드워의 파일 크기를 쭉쭉쭉쭉쭉 키우는 것은 유저들이 오직 콜 오브 듀티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발자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어제 EA에서 앤썸 넥스트의 추가 개발을 포기하고 바이오웨어에서 드래곤 에이지에 집중하겠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웨어와 일렉트로닉스 아츠의 다음 게임인 드래곤 에이지 4는 싱글 플레이 전용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발자가 게임에서 멀티플레이어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제거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협동 슈팅 게임인 앤썸의 미미한 반응과 스타워즈 제다이 폴른 오더의 예상보다 나은 성과를 보고 롤플레잉 게임에서 멀티플레이어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웨어가 말하길 드래곤 에이지는 무거운 멀티플레이어 구성 요소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거하고 데스티니 또는 더 디비전 같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아닌 보다 전통적인 롤플레이 게임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RPG 프랜차이즈 게임인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은 협동 멀티플레이 요소를 특징으로 하긴 했지만 싱글플레이 경험과는 구별이 됩니다. 바이오웨어의 매스 이펙트 게임 중 두 가지도 멀티 구성 요소를 특징으로 해왔지만 나중에 리마스터인 매스 이펙트 레전더리 에디션에서는 멀티플레이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오웨어는 현재 새로운 드래곤 에이지와 매스 이펙트 프랜차이즈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게임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아 매일 아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어.